집안 가득 울려 퍼지는 경쾌한 소리. 열심히 두드리고 깎다 보니 나무 조각이 어느새 모양을 갖춰갑니다. 이게 우리 신랑이고 이게 저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하트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각자 얼굴. 조각부터 그림 그리기까지 그야말로 예술혼을 불태우는 선임 씨. 그런 그녀가 닥터 어벤져스를 찾은 이유가 있다고요? 때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어지러지러지래요. 어지럼증부터 피부 가려움증, 잦은 기침까지. 대체 그녀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러니까 뭔가 딱히 병명을 딱 내릴 수는 없는데 저는 불편감을 느끼는 증상들이 그 퇴직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누구보다 건강을 자부했던 그녀. 하지만 23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퇴직한 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상 증세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갱년기도 있을 것 같고 노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최근 받은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했다는데요. 혈당과 혈압수치부터 각종 염증까지 성한 곳이 없었던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쉽게 침투하고 각 부위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노화,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등이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녀의 일상을 위협하는 증상들의 원인은 바로 떨어진 면역력. 면역력 관리가 시급하다는 그녀를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의 군단, 닥터 어벤져스가 나섰습니다. 먼저 그녀의 일상부터 살펴볼까요? 최근 건강의 이상을 느끼면서 운동을 시작했다는 선임 씨. 시간이 많으니까 옛날보다 직장 다닐 때보다 이제 운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면 대사량도 좋아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면역력 강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운동.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요. 이쪽 어깨 쪽에 신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밑에 근육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완전히 왼팔하고 똑같진 않아요. 그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통증과 뭐 근소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염증 감소가 일어난 후에도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손실된 근육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 후 식사를 준비하는 그녀. 그런데 아침부터 고기를 드시나요? 종류를 다르게 해서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식으로 해서 거진 몇 끼 먹는 것 같아요. 유별난 그녀의 고기 사랑 덕분에 식탁에 고기가 빠지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라고요. 어? 아직 식사가 끝나지 않은 모양이죠? 무언가를 열심히 먹는 그녀. 대체 뭔가요? 원래 밥 다 먹고 나면은 달달한 거 먹는 거예요, 디저트. 고기만큼 좋아한다는 군것질. 밥 먹고 나자마자 좀 먹고 한두 시간 있다가 좀 출출해지면 또 먹고 늦게까지 이제 TV 보고 뭐 놀면은 그때 또 좀 먹고. 달고 기름진 식습관 괜찮을까요?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분포하는데요. 이렇게 포화지방산이 높은 기름진 음식이나 설탕 함량이 높은 간식 등을 장기간 지속해서 섭취하면 장내 환경 자체가 악화되기 때문에 체내 면역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날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 자다가 자꾸 깨요. 간지럽기도 하고 밤에 더 간지러워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잠에서 깨다 보니 늦은 새벽까지 텔레비전을 보며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재밌는 거 안 하면 그냥 또 끄고 들어가서 또 누워보고 또 잠 안 오면 또 일어나서 또 나오고 또 틀어보다가. 면역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호르몬 분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신체의 각 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면역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처방을 마친 닥터 어벤져스. 자, 어떤 솔루션이 준비됐을지 무척 궁금한데요. 닥터의 특급 솔루션 지금 공개합니다. 제 솔루션은 생수병입니다. 한 가지 자세로 버티는 운동을 하게 되면 해당 근육의 힘이 많이 길러질 뿐만 아니라 운동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은 혈액과 림프순환을 촉진해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데요. 자, 먼저 양팔을 Y자, T자, A자 형태로 벌린 뒤 하늘 방향으로 들어 10초씩 유지해줍니다. 간단하지만 어깨 근육 강화에 매우 효과적이라고요. 제 솔루션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숙면을 도와주는 세로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활성화시켜 불면증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신경 전달 기능에 도움을 주는 엽산과 이노시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깊은 수면에 도달하고 수면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는 키위. 불면증에 도움이 되겠죠? 제 솔루션은 흑삼입니다. 흑삼이요? 이름 그대로 검은색을 띠는데요. 흑삼은 인삼을 9번 찌고 말리는 구중구포 방식으로 탄생한 원료입니다. 열을 이용해 숙성하는 과정에서 인삼의 유효 성분인 사포닌이 농축된다고 하는데요. 사포닌 성분은 항노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포닌의 일종인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구중구포 과정을 거치면서 약 10배 이상 증가한다고 연구된 것. 또한 입자가 더욱 미세해지면서 체내 흡수력도 향상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마음도 건강하고 즐거운 중년을 보내고 싶어요.